이 근처라고 했는데. 대체 어떤 분이실까? 너무너무 기대돼. 나이 세집도 야, 맨날 내가 새로 산 돼지팬 어때? 엄청 귀엽다. 아니 그나저나 애들아, 우리 이번에 보육원에서 입양당해가지고 엄청 부자인 집에 우리 입양 가잖아. 근데 이 엄마 있잖아, 집이 엄청 부자라서 100층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신대. 에이 거짓말. 아니? 100층짜리 아파트 어떻게 혼자 살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지. 우리 엄청 이제 부잣집 고려님 그리고 딸내미 되는 거야. 와야 공주님. 얼굴이 공주가 아닌데 무슨 공주? 뭐? 어쨌든 말해볼래? 아이 기다려봐, 여기 지도 보고 공주긴 하지, 피오나 공주. 아 지금 지도 보고 가는 중이니까 집중 좀 하자 우리. 여기다. 응? 여기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우리가 새로운 엄마를 만날 100층 아파트라고. 이야. 우와. 우리의 새로운 엄마는 어떤 분이실까? 엄청 친절하고 우아하신 분일 거야. 우와. 여기 옥상이 안 보여. 너무 높아서 말이야. 엄청 높아. 내가 한번 문을 두드려 볼게. 두근두근. 계세요. 계세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들어왔구나. 우리 새로운 엄마신가 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이고 얘는 사람인가? 들어오렴 얘들아. 여민아, 이분 돈은 많은데 성형은 안 했나 봐.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원래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어딘가 한 가지 단점은 있는 거겠지. 그게 얼굴인 거 빼고는. 얘들아, 다 틀리는 거 같은데. 아무튼 얘들아, 일단은 우리 반가우니까 엄마가 집 소개해줄게. 저 따라오렴. 근데 엄마라고 부르면 되죠? 엄마! 아이 그럼, 그러면 우리 여맨이도 한번 엄마랑 뽀뽀 한번 해볼까? 엄마 근데 저희 집이 정말 100층인 게 사실인가요? 아이 그럼 엄마 집은 100층이란다. 그럼 집 소개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일로 오렴. 자 이거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연잎이란다. 이걸로 고기를 싸 먹으면 엄청 맛있지. 엄마가 좋아하는 연잎이구나. 우와. 그래. 고기는 엄마가... 어떤 고기예요? 고기? 그건 좀 이따가 알려줄게 리아야. 오늘은 고기 반찬인가 봐. 완전 좋아. 완전 나 진짜 좋아. 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우리 귀염둥이들 방 알려줘야지. 방. 빨리요, 빨리. 100층 아파트에 살면은 집이 엄청 넓겠지. 너 완전 공주놀이하고 나 왕자놀이할 수 있겠다. 우와.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올라가 보렴. 어? 자 그리고 들어가렴. 들어가. 어? 여민아, 드디어 어린아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다가 너희들 너희 고기를 다져서 연님에다가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민아 잠깐 자고 있으렴. 꽝! 녹차 뿅.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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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이 어이 미호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 여맨아 너무 뜨거워. 나 이러다가 너 이러다가 구워지겠어. 너 연잎에 너 싸먹히겠다고. 빨리 일어나. 빨리 도망가야 돼. 그나저나 리아는 어디 갔지? 어떡해. 리아는 잡혀갔나 봐. 이미 잡아먹힌 거 아니야? 리아가 제일 맛있게 생겼잖아. 하늘은 좋니?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자. 어떡해. 문이 닫혀 있어. 다른 출구를 찾아보자. 이거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런데 나갈 곳이 있는지 찾아봐. 로맨아 어떻게 좀 해봐.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어떡하지? 이 연이 뭐지? 구겨지는데? 잠깐만 이거 아무래도 여기서 탈출하려면은 어쩔 수 없다. 여기가 1층이니까 올라가면은 탈출구가 나올지도 몰라. 근데 여맨아 이거는 점프가 안 돼. 이거를 어떻게 지나가려 그래? 그래 이거를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고 우와! 잠깐만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하겠는데? 오케이 싸쿠 싸쿠 좋았어! 너도 해! 싸쿠 아니 이게 안 올라오는데? 됐다! 더 가지고 와야겠다. 이거 엄마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빨리 그냥 가야겠다. 괜찮아. 저? 내가 지켜줄게. 미는데? 먼저 올라가. 됐고 그래 빨리 와. 나도 싸면서 가야겠다. 뒤따라갈게. 자 여기 올라가는 건가 봐. 야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해?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가는 입구가 맞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저기에 사다리가 있어! 우와! 그럼 저 사다리로 가는 건가 봐. 어떻게 기어가는데? 나 몸이 너무 큰데? 누워서 가면 되지 않을까? 용꽃잎이 펴지면서 기어간다! 우와! 이쪽 오는 건가? 빨리 이쪽으로. 오케이. 용꽃잎이 펴지면서 네 몸을 누르고 됐다. 빨리 가자. 여맨이 너 똑똑해. 여맨아! 뭐야? 여기 20층. 이거 상자도 있는데? 누구를 살릴지 선택하세요? 여맨아 우리 아들 엄마를 봐야지. 저런 못된 아들 말 듣지 말고 엄마를 보세요. 어딜 당신 지금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 여맨아 날 살려야 돼. 날 살려줘. 난 저렇게 자식을 키운 적이 없는데. 저 아줌마가 이상한 말 하는 거야. 빨리 잘 선택해야 돼. 드디어 너를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던 김미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몰라. 야 저 빠기알 뭐 빕 조용히 하라 그래. 여맨아 엄마 살려줘. 저 엄마는 우리 잡아먹으려고 했어. 이건 당연히 미아를 선택해야 돼. 빨리 여맨아 여맨아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여맨아 아까는 그건 정말 장난 서프라이즈였단다. 정말 고개 숙여서 사과한다. 미안해. 엄마가 아까랑 좀 다른데 너무 친절해. 엄마를 살릴까? 근데 아줌마 얼굴이 저렇게 통통한 거 보니까 지금까지 한두 번 솜씨로 애들을 구워 삶은 게 아닌 게 분명해. 계집애가 중요하네. 안 되겠다. 엄마 죄송해요. 미아야 빨리 건너와. 꼬리 좋아. 아니 근데 너희들은 나랑 저 아줌마랑 비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널 구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문제. 미쳤어. 쟤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이 게임의 흐름상. 미아야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저 아줌마가 갑자기 날 기절시킨 후에 케이크를 막 계속 먹여서 날 구워 삶으려고 하는 거 있지? 뭐? 너를 그러면 케이크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인간 케이크? 맞아. 내가 좀 입술이 달달하긴 한데 케이크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입에 케이크를 묻혀서 나를 달달하게 먹을 속셈이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지만 어제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 탈출구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라고. 아니 내가 아까 보고 왔는데 여기에 뭔가 구멍 같은 게 있더라고.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1층으로는 탈출 못하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서 탈출구를 찾아보자. 아까 케이크 그거 줘봐. 그걸로 왜? 쌓고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건 내가 먹으려고 아껴놓은 건데. 안 돼. 그거 쌓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엄마를 살려고 니아를 죽이잖아. 야 농담이야. 농담. 여기 있어. 알았어 빨리 다 줘봐.
이거를 쌓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한 명밖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아 그러면은 길을 건너보자. 건너면 되지 뭐. 길이야 건너면 되는 거야. 뭐야? 얘들아 트램폴린 재밌어 보인다. 나야 모르지 그냥 가봐. 점프하지 마. 와! 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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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저 여맨이. 어 여맨이 고기 여맨이 고기.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